방에 카메라가 있고 거기에 PD가 있고 장비를 스위처라는 걸 방송 장비를 써서 작동을 하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한다고 가면 이 파워포인트가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를 학생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수업을 만약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 비디오가 교실에서 프로젝터를 400인치로 한 것처럼 크게 나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보니 그게 큰 겁니다. 글씨를 써도 다 보이고 테레비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보는 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라고 하면 강의는 선생님이 어떤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강의는 스마트폰으로 가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내기 위한 강의 장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장치는 여러분 보고 있는 건 저는 그냥 강의하잖아요. 이 장치는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데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이 돼서 지난번 이제 메타버스 컨퍼런스에 보이니까 우리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딱 보시자마자 이게 앞으로 교육 혁명의 핵심이다 이래서 지금 급히 일주밖에 안 지나서 지금 그 세미나에 꼭 한번 좀 이런 기술을 보여달라 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 쓰는 기술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장치를 하는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만지잖아요. 이 파워포인트 하려면 이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크게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이런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이런 방송국처럼 나오는 메타버스 교실 안에 강사와 자료와 학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줌으로 들어오면 100명이 될지 뭐 몇백 명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 유튜브로 다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는 학생들이나 줌으로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이 있고 여기는 대면 교실 학생이죠. 여기에는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이 지금 보는 이 공간, 스마트 공간, 저하고 그 노량진 거기하고의 사이에 거리가 있지만 거리가 없이 보여지는 새로운 선생님 강의를 듣는 교실, 그것을 스마트 교실, 스마트 세상의 교실이다. 미국에 수업을 해도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이 장치는 이제 뭐 컴퓨터 한 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카메라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장치는 이 하이브리드 교실 요새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하면 어떡합니까? 그 하이브리드 전기도 되고 가솔린도 되고 이런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잖아요. 하이브리드 교실의 뜻은 뭐냐면 대면 지금 제가 원격 수업 여기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지금 노량진에 있는 교실에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량진 교실만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있는 학원들마다 이 강의가 나간다. 그러면 우리 문 회장님은 이 강연장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와서 강의를 하면 그 수업은 모든 학원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수업. 지금 여기 있듯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것만 그 강연장에 놓거나 여러분들 학원에 놓게 되면 선생님 강의가 가상교실 강의가 되고 대면 비대면 학생이 같이 보이는 교실이 되니까 교실의 개념이 달라진다. 우리가 이제 칠판이라는 수업을 보면은 이 칠판 교실의 역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칠판은 세브란스에 처음 나타난 건데 그런 수업 방식이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으로 본다는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비대면 수업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예제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참샘 선생님이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데 수업을 하시는데 이 강연장은 이런 데서 하신 거예요. 교사로 끊임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렇게 강연을 강연하면 자동으로 우리 아이스튜디오에서 작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김창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작동자가 없는 거예요. 제 방에 작동자가 없는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나오는 수업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본 것처럼 이 여기 나오는 이 수업이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건데 아주 간단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수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강의실마다 된다고 하면 교실은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교실에 선생님에게 수업을 하면 아이스튜디오인데 여기서 수업을 하면 자동으로 이런 강의가 나가고 선생님 일반 강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강의 하시면 자동으로 나가서 그것이 다른 지금 그 학원 선생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강의실들이 서로가 한 선생님 강의를 볼 수 있다. 그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 강의만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그 학생이 공부 잘했고 이런 걸 체크하는 거니까 각 학원의 선생님은 강의를 들려주고 그 선생님 강의를 해도 되고 또 다른 선생님 강의를 해도 학원이 공동으로 연합을 해서 유명한 강사들만 쭉 올린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학생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체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지향하고 있는 교육 개혁입니다. 교육은 강의로 학생들이 공부해서 똑똑해지기는 어렵다. 강의는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떻게 하고 그 가이드를 하는 거고 실제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거를 선생님이 모티베이션을 주고 수업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방식의 강의를 너무 주장해온 것이 지금까지 교육이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교육은 그 선생님이 그 학생 한 명 한 명하고 대화를 나누고 체크를 하고 이걸 더 주안점을 두고 강의 자체는 그 학생 수준에 맞는 강의 어떤 학생은 천천히 하는 수업 어떤 학생은 좀 빨리 하는 수업 뭐 이런 방식의 다양한 것을 선생님이 추세 이거 봐라 이해가 안 가면 일로 와 너는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는 코칭의 형태가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아이스튜디오는 강의를 어떻게 우리가 클라우드화 시키고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하고 이 오피스 아워 학생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줌으로 언제든지 그 학생하고 따로 할 수 있고 할 때 선생님은 칠판이 필요하니까 스마트 세상에 칠판이 필요한 방식을 하려면 아이스튜디오는 마치 교실에 칠판을 가져온 게 200년 전이었다고 하면 이 아이스튜디오는 줌에 줌으로 하는 수업의 칠판과 스튜디오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서든지 이런 방송이 만들어진데 여기 기술은 선생님을 빼다가 또 칠판 파워포인트를 빼다가 학생들의 카메라를 빼다가 이런 가상의 환경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선생님과 노트북과 PPT를 빼서 가상에 합성하는 기술인데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되게 해서 그동안의 모든 스튜디오에는 그동안 카메라맨도 있어야 되고 스위처 믹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 스튜디오 하나 운영을 하려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이 최소한 들어가는 거 장비를 이 정도 하려면 억대 이상을 써야 됐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다림의 장비를 넣게 되면 혼자서 다 하는 강의 장치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선생님, 자료, 비대면 학생, 대면 학생이 다 오는 강의실이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스튜디오를 하기에 필요한 스튜디오 공간도 필요가 없고 그 안에 카메라들이 여러 개 들어가서 카메라 작동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장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방송 전문가 필요 없이 선생님이 보이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알아서 장비가 인공지능으로 되는 장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복합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아주 복잡한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은 그걸 알 필요가 없다. 그냥 한 시간이면 설치돼서 강의실이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장비로 지금 이제 국내 한 150개 지역 학교 뭐 구청 학교 방송실 이런 데들이 많이 설치된 그런 방식인데 이것은 인공지능 AR VR 온라인 스튜디오 가상 스튜디오 원격 PPT 수업이 되고 여기에는 인공지능으로 자동이 되는 거 가상 교실이 만들어지는 거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도 더 나을 수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강의 장치의 혁신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교실에 가지 않아도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이 교실 수업보다 더 낫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거냐? 그렇다고 교실이 필요 없는 거냐? 그렇다고 학생이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실에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
학생들끼리 같이 토의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강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된다 하는 것이 이 장치고, 그래서 이 교실 안에, 이 수업하는 이 교실 안에 선생님이 초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일반 프로젝터나 TV로 강의하면 알아서 저희 아이스튜디오, 여기 아이스튜디오에 들어있는 교탁입니다. 이 교탁에 의해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일어나는, 그리고 원격 교실, 다른 교실도 여기 보시면 이런 다른 교실도 학생들이 보니까 학원 원장님끼리 콜라보레이티브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추가의 장비 없이 그냥 현재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무처장님이 아침에 원격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줌으로 연결해서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업이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수업은 없었다. 처음 여러분들이 보는 거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 소위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이런 수업, 교실 안에 이걸 넣었을 때 교실에서도 이걸 보여주라는, 그 프로젝터 한 150인치 크게 해서 교실에서 이렇게 보이면 학생들이 선생님 보느냐 칠판 보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여기서 알아서 선생님 포인터를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 소위 교실 수업도 나아지게 되고 그건 녹화되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고 다른 학원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오지 않은 학생도 이걸 본다. 교실에 오면 선생님하고의 대화를 갖는 교실을 더 만드는 학원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교실에 오면,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 공부했는가, 너 잘하니까 네가 한번 발표해봐, 네가 발표해봐, 이렇게 하는 하브루타식의 교실을 만드는 것이, 지금 그 문회장님도 오셔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하브루타 교육, 하브루타가 왜 중요하냐, 학생과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자기의 걸 발표하고 왁자지껄한 교실을 만들어내려면 학원에 와서 강의 듣는 것을 짧게 빼내야 된다. 거기에 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원격으로 보는 교실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교실이 제 방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또 제 스마트폰으로 그 듣는 수업을 볼 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가장 강의 집중도가 높다.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참고로, 교실에 이렇게 넣으면 된다. 교실에, 일반 교실에 우리 아이스튜디오만 넣으면 이렇게 다 변한다. 그런 거고,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코엑스에서 그 이제 강연하는 거를, 여기서 강연하는 거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2000 코엑스죠. 여기 지금 이번 주도 그걸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는 그 안에다 이걸 넣었을 때 실제 원격으로 보는 거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비디오가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더 낮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소프트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여기 오셨던 그 작년 의사님하고 한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8월에 하는 에듀텍 위크, 옛날 초등학교 교육 전시회, 크게 이 컨퍼런스 전부 저희가 원격으로 합니다. 해외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다 원격으로 모시고, 지금 어쩌면 이제 교육감님도 오시고 할 텐데, 그 행사를 완전 차별화된 새로운 수업을 하자 해서 지금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8월에 하는 행사에 오시면 대단한 세계 최초의 비대면 원격 컨퍼런스 전시회 이런 것을 이제 저희 기술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은 칠판을 보는 교실 문화가 이제 그 새로운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칠판에 가지 않아도, 그 수업을 교실에 가지 않아도 강의가 된다면 그 다음에 교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원래 우리가 서당에서 하는 그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서당에 가면 선생님이 공부해왔어?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했던 게 옛날에 그 하브루타 같은 거잖아요. 한 학생이 얘기하고 또 한 학생이 보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앞으로의 문화와 강의는 바뀐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문화가 시작된다, 새로운 역사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남들보다 앞선 새로운 스마트 학원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